본인 같은 경우는 뭐 흔하게 나오는 점수겠지만 쉬라는 발자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또 이 일도 해야 되고 어? 뭐 솔직히 뭐 투잡 쓸잡도 할 수 있는 사주를 갖고 다녔어. 왜냐면 그만큼 내가 힘들거든. 뭐 솔직히 가정에 있으면 내가 아이들 먹여 살려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나를 또 먹어야 하고 그냥 스스로가 나를 챙기고 또 챙길 수 있는 사주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냥 다 감고 살아야 돼 본인이 그러니까 신랑 덕은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아 지금 뭐 사업을 하려고 지금 했는데 지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터지고 나서 지금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재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영업이거든요. 영업인데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식당들이 식당 상대로 하는 거라 그게 지금 뭐 프랜차이즈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고깃집 상대로서 포항의 기존 유증기를 잡는 거거든요. 그 일을 오래 하셨어요? 아니 오래 안 해서 재작년부터 했는데 재작년부터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돼갖고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식당 했죠. 식당 운영하고? 네. 식당은 얼마나 하셨어요? 3년. 응. 그 전에 또 뭐 하셨어요? 일했죠. 마트에서. 마트나 백화점에서 네, 판매하는 거죠. 예. 네, 이제 제가 걸러 가냐면 그 중에 제일 뭐가 낫어? 그러면 그냥 일했죠. 마트에서. 네. 그게 제일 낫을 거예요. 네. 솔직히. 왜냐면 뭐 똑똑해요. 본인은. 똑똑하시고 또 인상도 훈하시고 보니까 또 나름 또 그냥 가슴에 깡도 있어. 밀어붙이는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그 깡보다 더 얇은 기가 있어. 그래서 이 기가 얇기 때문에 이 깡이 얇은 기에서 점검도 안 해놓고 시작돼 버리니까 항상 모든 게 쓰러지는 거고 괜히 시작했다 소리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팔랑귀야. 뭐 사주가 뭐 팔랑귀로 태어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물어본다면 그것보다 그냥 본인 기는 얇고 항상 동분서주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어머니도 투잡도 할 수 있고 쓰리잡도 할 수 있는 사주야. 왜 뭐든지 쉽게 생각하거든 이 사주가.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나쁘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꼼꼼하냐 그것도 아니야. 그래? 뭐든지 생각을 깊게 해보고 실천을 해야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기가 얇다 보니까 또 깡이 좋다 보니까 얇은 게 아 되겠지 이게 먼저 앞서요. 맞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신중성이 떨어지는 사주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신중하지 않은 사업은 결과적으로 앞뒤를 못 주기 때문에 금방 쓰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코로나, 요즘은 코로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차라리 코로나한테 감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시작을 두지 마시고 오늘 전보러 왔을 때는 나도 뭔가 하고 싶고 내 사업을 해서 뭔가 돈을 벌고 싶고 한데 점사는 반대로 가요. 제가 아까 뭐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마트에서 일을 해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마트에서 뭐 인정받아서 어디까지 올라왔나 모르겠지만 약간 좀 인정을 받는 시기에 그냥 어느 직원으로서도 만약에 공장을 다닌다면 공장장으로서도 뭐 그런 정도 2인자 제가 1인자 2인자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2인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본인 밥을 좀 챙기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또 그리고 주변에서 또 본인을 이렇게 놔두질 않아. 이런 또 이런 길을 또 내가 또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삶이 온탄치는 않아요. 하는 일이 꾸준치도 않고 그래서 정 내가 뭘 하겠다 뭘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은 차라리 돈이 있어야 될 거야 아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미처는 뭐냐면 그냥 요양원이라든가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약간 봉사하고 봉양하는 사업 있죠. 뭐 내가 돈이 많으면 뭐 치과를 차려도 돼. 예를 들어 내가 의사면은 그치? 예, 그것도 돈을 받지만 이빨을 고쳐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잖아요. 그런 쪽에 해서 머리 팔자가 있고 봉사하는 머리예요. 어? 봉사를 하면서 있지. 내가 어느 기술적인 면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혹은 또 뭐 식당 운영한다든가 뭐 그냥 장사성이잖아 오히려. 근데 뭐든지 다 뭐 치과도 장사성이고 다 하지만 일의 형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봉사 형태가 아닌 장사 형태 그냥 띈 것이라면 그냥 내가 보기엔 남 밑에서 일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영업을 띈다고 하면은 그 후왕동 영업을 띄려고 8분, 10분, 3분, 30분 파느니 차라리
보험사 영업을 뛰세요. 돈 다 들여놨는데. 응? 돈 다 들여놨는데. 다 들였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얼마나 갔어요? 그냥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가요? 돈이 얼마나 갔어요? 돈이요? 물건 다 만들었어요. 물건 만들어서 2천 정도 갔죠. 근데 점사는 어떡하나? 왜요? 예. 그 돈 들은 것이 허사로 갈 것 같으니. 허사요? 그래서 얇은 기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요. 하다가 이거 내가 다시 나온 거 하다가 나온 거예요. 같이 하다가 나온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희망이 없어. 지금 본인 판단에 이거를 갖다 뭐 물건이 나는 뭐 이제 다시 넘길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다른 일을 도모하시는 게 낫다고 나와요. 지금 만약에 내가 그걸 계속 고집하면은 결과적으로 결과는 좋지 않아. 한마디로 내가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는 것도 적자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그냥 아쉽다, 뭐하다,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복구할 수 있을 정도는 복구를 하시고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굳이 내가 뭘 해보겠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봉사하는 형태. 쉽게 얘기해서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가 있는데 숙박업도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뭔가 돈이 있어야, 미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것도. 그죠? 숙박업도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돈을 받지만 집을 빌려주는 거거든. 쉬다 가라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면 했지. 어떻게 보면 임대업일 수도 있죠, 그거는. 근데 지금 뭐 이런 기술적인 면이든 뭐든 후안이든 영업적인 면에서 내가 돈을 벌겠다면 쉽지 않을 거야. 차라리 영업을 뛴다, 본인이 영업을 뛰어서 수입을 창출하는 거다, 그런 것이다 생각 들면은, 제가 지금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거라면 그냥, 보험이나, 예? 보험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그 얇은 귀로 한 번만 들어봐. 내 팔자에 나한테 잘 맞는 거는, 코앞에 있어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싫다. 아세요? 진짜 그래요. 옆에 이렇게 좋은 남자 있는데도 저 나쁜 남자한테 쏠리듯이 내 팔자에 나한테 맞는 직업이 앞에 주변에 있고 내 얘기 들려면 그게 아우 너무 싫어요 이렇게 하는 대부분이 많은데 한번 해보면 돼. 예, 본인은 내가 봐도 영업성은 있거든. 어디 가서 영업을 뛰면 괜찮아. 근데 그 어떤 종목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부강적 이건 아닙니다. 봉사하는 형태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보험은 건강하라고 봉사하는 거잖아.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건강 챙겨주는 거잖아. 위험한 거 챙겨주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차례 그쪽 형태가 낫지. 근데 내 말이 귀에 안 들어올 거야. 왜냐면 뭐 싫고 생각도 안 해본 거고 또 싫었던 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하시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2천만 원씩 물건 사놨다면서요. 그 물건을 갖다가 다시 한번 돈으로 바꿀 수 있으면 없으면 날렸지 뭐. 팔아야죠. 쉽지가 않다고. 그걸 갖다가 내가 영업돼서 돈으로 만들기에는 쉽지 않고 뭐 막말로 이거를 내가 환불해 주세요 아니 물건을 좀 다시 이렇게 한대 안 된다고 하면 날린 거야. 왜냐면 그거 하나 두 개 팔다가 시간만 가고 적자 볼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니다 싶을 때는 확 돌아서지 않은 것도 지혜고 용기야. 잘 되진 않는데 그냥. 그냥. 그럼 신랑이랑 같이 해요. 잘 되면. 왜 신랑이랑 피하고 싶어요? 네, 피하고 싶어요. 싸우니까. 부딪히니까. 신랑이 몇 살인데? 범띠. 범띠? 생일이? 11월 27일. 무슨 일을 해요, 신랑은? 관광. 관광? 관광버스. 신랑은 일을 한다고 해도 뭐 본인 말대로 부딪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부딪혀요. 그리고 끝까지 안 가. 그러니까 시작을 안 하는 게 낫겠지.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자꾸 같이 하자고. 아니 한다고 해도 오래 못 가요. 그냥 부딪히다가 또 다시 찢어져.
그거 했으면 그냥 그거 하시는 게 낫고, 쉬시고 싶으면 쉬는 게 낫고, 본인 같은 경우는 뭐 잘 된다고 하면 그냥 그 길로 쭉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난 솔직히 점사에서 내가 잘 된다는 소리도 안 나와. 그게 오래 간다 소리도 안 나오고, 그나마 지금 물건 가져온 게 주문이 들어간다면, 그 뭐 몇 개인지는 난 모르겠지만 들어간다면 그냥 그대로 해 나가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엔 길다 소리도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신랑이 들어온다 한들 뭐 더 잘 되고 더 안 되고 보다도 내가 좀 가다가 내려놓는다 소리가 나와요. 오래 끌 일은 아니야. 그래도 만약에 지금 잘 된다고 하면 잘 되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네. 뭐 점사가 뭐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굴러가니까 다행이네지 그게 오래 간다 소리도 안 나와요. 그래서 또 바뀔 거야. 제가. 그래서 지금 뭐 신랑이랑 같이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